안녕하세요. 2023년 지생과 함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해드리는 트렌드 리포터 김예나입니다. 제가 또 패션 MD 출신 쇼호스트잖아요. 앞으로 지생 스타일을 통해서 다양한 패션 트렌드와 유행하는 정보라든지 패션 지식들을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 옷 쇼핑할 때, 코디할 때 걱정 노노노. 똑소리 나는 예나와 지생의 트렌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2023년도 유행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키워드를 보는 올해 트렌드,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제일 먼저 전 세계 공통의 전반적인 제너럴 트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을 좀 더 회복에 집중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의 행복과 더불어서 나의 회복, 그리고 자연의 회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웰빙 라이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요즘 지속가능한 디자인, 소재, 패턴 같은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세네의 다운 제품 중에서도 리사이클링 다운이 있었죠. 작년에 이어서 2023년 SS 시즌 트렌드에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스프링 썸머 시즌 트렌드를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울 스페이스, 힐링 공간을 뜻하는데요.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삶의 균형과 행복을 찾고 치유를 중시하면서 자연에서 영감받은 질감,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힐링의 요소로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지금 디테일이나 컷아웃이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딱딱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형태와 곡선형 디테일을 사용해서 깔끔하면서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스타일을 완성시켜줍니다. 또 이렇게 끈을 활용하거나 정교한 조각이라든지 오래된 나룡 기법을 활용한 일명 뉴 보헤미안 스타일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예와 안반층, 그리고 투박한 지형이나 광물을 모티브로 하고 트로피컬 식물들이 대형 프린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와이즈입니다. 스마트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스마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현명하고 포용적인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디자인을 통해서 수공예 디자인을 재해석해서 제작하면 제작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필요한 소재의 양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폐기물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제작부터 폐기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공정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소재와 작물의 결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완성시키고, 리사이클링 다운처럼 재활용이나 재사용 가능한 소재, 자투리 원단을 사용해서 제로웨이스트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한 모든 체형을 포용한 디자인으로 연령과 사이즈, 성별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는 체형 커버에 도움되는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풀 스펙트럼입니다. 풀, 가득 찬, 스펙트럼 확장, 이 두 가지의 뜻이 결합해서 재미있고 즉흥적인, 그리고 낙천적인 디자인과 유연하면서도 변덕스러운 형태에서 더욱 극적이고 대담한 패턴과 컬러를 선보이는 룩을 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낙천적인 프린트와 컬러로 익숙한 실루엣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이템들과 디지털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왜곡된 실루엣이나 극단적인 조각 형태, 아까 보여드렸던 곡선 형태의 컷아웃이나 물결 밑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부조감 있는 룩들을 많이 보시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2023년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2023년 SS 트렌드 3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관심 많이 보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